간단하게 파워 테스트부터 좀 할게요, 그러면요. 그전에는 뭐 전조 증상은 없었어요? 뭐 갑자기 뭐가 안 된다든가, 뭐 그런 게 혹시. 기타가 한번 떨어졌었는데. 뭐가 떨어져요? 기타요. 아, 기타? 네, 근데 에어스에 네. 부딪힌 게 아니라 책상에 부딪혔는데. 네네. 그 후로 파워가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어, 근데 여기 8핀 커넥터는 막 깨졌네요. 아, 깨졌어요? 예. 네. 여기 아... 보시면. 그죠? 8핀 커넥터가 깨졌어요. 이게 왜 깨졌지? 녹은 건가? 깨진 건지 녹은 건지 좀 그러네. 지금 봐서는 제대로 껴지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플라스틱이 네. 엉그러져가지고. 아... 자, 파워를 한번 볼까요? 어, 파워 진짜 나갔네? 어, 파워는 진짜 나갔어요. 아, 옆에 기타가 떨어졌다고 파워가 깜짝 놀랬나? 어떻게 나가죠? 퇴근하고 왔는데 여자친구가 쓰고 있었는데. 어. 잠깐 키고 어디 갔다 온 사이에 기타 떨어지면서. 아, 그래요? 어, 예, 파워 진짜 나갔네. ES가 안 되죠. 아, ES가 되죠. 어, 네? 여기 핀 부러진 것도 괜찮아요. 일단 넣어봐야죠. 아. 네, 일단 넣어 센터에서 뭐 어떻게 될지. 보통 될 거예요. 되겠죠. 될 거라고 생각하고 보내야죠, 일단. 자, 그럼 저희 파워 한번 물려볼게요. 지금 현재는 다른 파워 물렸더니 CPU 이지디버그에 불이 들어온다. 네. 그 말씀이신 거죠. 직접 해보신 거예요? 네. 아. 처음 관심 있을 때. 네. 유튜브 데일리컴 보고 배웠거든요. 아, 그래요? 아, 저희 보고 배우셨어요? 자, 한번 켜볼게요. 저희 파워 좀 물렸습니다. 네. 켜볼까요? 켜지고. 이지디버그 지금 CPU에 불이 들어오긴 하네요. 아, 왜 들어올까? 다른 거 해보신 건 없어요? 네. 분해 해볼까 하다가. 아, 안 해봤어요? 네. 어, 그러면 일단 메모리하고 CPU하고 탈부착을 좀 해볼까요? 네. 메모리는 네. 해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 메모리 해봤어요? 네. 어,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 일단 케이스가 너무 커서. 케이스는 왜 이렇게 큰 거 하셨어요? 아니, 여자친구가 고를 때 그 판매 소개받아서 네. 구매를 했나 봐요. 아, 네. 소개받아서. 근데 꽤 큰 걸로 하셨네요? 클수록 그 쿨링 성능 좋다고 한 것 때문에 큰 걸로 하셨는데. 너무 큰 걸로 하셨다. 네. 디자인 너무 하다 보니까 저장 공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큰 걸로 했다는데. 아, 하드디스크 여기 여러 개를 꽂을 수 있으니까. 근데 네. 솔직히 일반 하드디스크를 이렇게 막 7개, 8개 꽂을 일은 없죠. 케이스가 상당히 크네요. 360 순행달구도 이렇게 넉넉하네요, 그냥. 네. 일단 그럼 CPU하고 메모리하고 빼보죠. 어디 보자. 라이젠 590X네요. 어, 사양이 좀 높네요. 라이젠 9 590X. 지금 제가 CPU 탈부착 했거든요. 메모리하고. 네. 여기 보시면 이제 화면 뜨죠. 아, 네. 디바이스 체인지 대해서 뜨죠. 다행이네요. 나는 보드나 CPU 고장났나 했네. 다행히 CPU 메모리 탈부착으로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어, 다행이네요. 지금 임시로 제가 지금 헤더 붙여놓은 거라 서멀 재도포하고 네. 메모리 풀뱅크 4개 채우고 그러고 볼게요. 네. 아, 파워는 어떻게 하지 그럼? 파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봤더니. AS를 받아서 장착하실 건가요?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죠. 넉넉잡아 일주일 정도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파워를 저희 걸로 물렸기 때문에 순행에 지금 사타 전원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온도가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97도, 98도 꺼지겠다. 지금은 메모리 4개 다 채웠거든요. 풀뱅크 했고요. 펌프 전원 스위치도 연결했고 온도 떨어지고 있네요. 60도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죠. 16기가 4개, 64기가 잘 인식합니다. 고로 어, 제가 봤을 때는 일시적인 접촉 불량, 특히 이제 라이젠 CPU하고 메모리 CPU의 가능성이 높아요. 예, CPU 탈부착으로 해결이 됐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그 핑크 네. 마이크로닉스 거 걔 750W AS 받아서 재장착하면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혹시 어. 케이스는 네. 바꾸게 되면 얼마 정도? 지금 당장 뭐 바꾸라고 하시기에는 좀 그래요. 왜냐면 또 너무 작으면 모를까 지금까지 쓰셨으니까 계속 쓰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에 이제 조립 세팅 하실 때 케이스를 조금 적당하게 구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간만 있으면 뭐 큰 게 좋긴 하죠. 파워만 AS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어, 신기하다. 옆에서 충격을 딱 받았는데 갑자기 안 됐다. 보통 이제 라이젠 같은 경우에 이제 핀들 있잖아요. 핀들이 네. 있고 보드에도 또 핀들이 있거든요. 그 핀들이 라이젠 CPU의 핀을 이렇게 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약간 접촉 불량이 좀 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네요. 그래서 오동작하거나 좀 이상하다 그럴 때 라이젠 같은 경우 CPU 탈부착해서 해결된다 뭐 이런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옆에 기타
기타가 떨어지면서 PC 쪽은 아니고 PC 주변 이 옆이나 뭐 이렇게 되겠죠. 옆에 기타가 쿵 하고 떨어졌대요. 그러면서 우연치 않게 화면이 안 뜨는, 전원이 안 켜지는 그런 증상이 발생됐다고 합니다. 보니까 파워 서플라이가 불량이에요. 고장이 났어요. 마이크로니스 클래시 2 브론즈 750W 파워고요. 얘를 이제 AS 대행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라이젠 같은 경우에 이제 전원이 안 들어와. 그런 경우에는 일단 CPU부터 탈부착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전원이 안 들어온다. 뭐 충격을 좀 받았다. 이사를 했다. 그러면 이제 CPU부터 한번 탈부착 해보는 걸로 탈부착으로 해결될 수도 있다. 저는 혹시나 메인보드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케이스가 좀 너무 크네요. 아마 여성분이 쓰시는 것 같은데 판매할 때 좀 큰 케이스를 쓰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했다고 하는데 좋긴 좋죠. 큰 케이스 쓰면. 근데 얘는 조금 오버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무겁기도 엄청 무겁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